팁을 잠깐 들어도 된다면 네. 이게 좀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짧게 끊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네. 13만 구독자의 정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분량을 생각보다 많이 뽑은 것 같아요. 많이 뽑았어요. 아, 그럼 집에 갈까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 또 이제 두 분 모셨는데 최대한 좀 빨아야 되겠 아니, 무슨 왜 그래? 그냥... 욕심내시면 안 돼!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 콩쿠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 콩쿠르 하면은 김윤경 선생님 그 대표적인 콩쿠르 또 한 번. 올해 일단 한국인으로서 큰 쾌거를 거두었던 부소니 국제 콩쿠르 있잖아요. 2015년도에 문지영 피아니스트가 사실 아시아 최초로 1등을 했는데 이 콩쿠르 이제 이탈리아 볼치노에서 1949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콩쿠르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63회였는데 재미있는 건 까다롭기로 소문난 콩쿠르 바로 이 부조니 콩쿠르예요. 그 말은 1위 없는 2위, 그러니까 1등 주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쳐도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수상은 하지만 1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1등을 주지 않는 콩쿠르로 유명해서 첫 3회는 1등 없이 계속 2위만 입상을 그러면 했답니다. 근데 이 쇼팽 콩쿠르랑 부소니 콩쿠르는 조금 참가 곡에 있어서 좀 달라요. 쇼팽은 말 그대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쇼팽의 작품으로만 쫙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소니 콩쿠르에서는 부소니가 작곡한 피아노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편곡들이 많기 때문에 예선에서 80명을 뽑은 후에 세미파이널로 올라가면 27명을 뽑는다고 해요. 거기서 45분 연주하는데 그 중에 한 곡 부소니의 작품을 연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솔로 파이널이라고 12명을 뽑는답니다. 거기서는 60분 정도 되는 독주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바흐 부조니 편곡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국제 콩쿠르에 별로 없는 실내악 곡을 연주를 해야 돼요. 부조니 콩쿠르에서는. 그래서 실내악 곡을 연주하는 단계가 있고 여기서 6명을 뽑은 다음에 그랜드 파이널에 3명이 올라가서 그때 협주곡을, 협주곡 리스트가 다양해요. 좀 유명한 협주곡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연주하게 되죠. 그러면 그랜드 파이널은 정말 소수정예로 하는 콩쿠르네요. 그렇죠. 1, 2, 3들 주니까. 네네. 네. 그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피아노만 잘 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음악인으로서 좀 네. 통합적인 피아니스트, 음악인을 찾는 콩쿠르 되지 않을까. 옛날에 박재홍 씨를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네. 그 5-5 하면서 네. 음악을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나 작곡가로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부소니 콩쿠르에 좀 어울렸던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여가를 보내냐 할 때 음악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음악 들어요? 그때 피아노 음악 들어요. 그때 피아노 음악은 안 들어요. 교향곡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중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좀 관심을 받았던 이제 쇼팽 국제 콩쿠르이 원래 작년 2020년에 열렸어야 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올해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7월에 예선을 치르고 이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본선 1차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1927년에 사실 쇼팽을 기념하기 위해서 1회 콩쿠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시기가 왜 가을이냐면 쇼팽이 10월 17일 날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로 이 콩쿠르 개최를 하고 10월 17일에는 레퀴엠을 연주를 하면서 기념을 한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쇼팽이 가장 좋아했던 모차르트 작품이고 자신의 장식 때 꼭 이 곡을 연주해달라는 곡이었어요. 저 이번에 중계하면서 보는 게 되게 권위주의적이거나 뭔가 그런 모습보다도 되게 그 콩쿠르 진행 과정이 자유 좀 스스럼 없이 예, 네.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거 보고 네. 아 이게 컴피티션이 맞나 네. 그냥 마치 약간 축제 같다는 그런 네. 느낌 좀 들더라고요. 1위를 네. 호명하는 그 장면도 네. 보통은 이제 무대 위에 이렇게 수상자를 따면 다 앉는 가운데서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 어떻게 말하면 맞아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냥 거기다가 뭐 와인 하는 순간 샴페인 하나 들고 있으면은 그냥 네. 파티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맞아요. 조성진 씨 쇼팽 수상할 때도 네. 옆에서 그 아믈랭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등을 툭툭 야 너 1등인가 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올해는 이제 참가자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심사위원들이 코비드 때문에 너무 열심히 준비한 이 참가자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서 그런지 조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결선에 원래 6명 6등까지 주어지는데 네. 아무리 많이 뽑아도 8명이나 지금 공동 2위 3위가 나온 콩쿠르죠. 근데 이번에
한국인 진출자들이 7명이 본선에 올라갔어요. 이름 기억하시나요? 지금 아까 전에 네. 이거 네. 다 기억은 못하죠. 네. 가주현, 박연민, 그다음에 박진영, 남자 피아니스트, 이재윤, 여자 피아니스트, 최형록, 이혁, 김수현.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이 얘기는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데 그 진행 상황이 뉴스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1차 그럼. 올라가고 2차 올라가고 근데 딱 결선에 이혁 피아니스트가 올라가니까 확 뉴스에 우세가 되는 거예요. 네, 뉴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최영록 피아니스트를 포함한 이혁 피아니스트를 포함한 그 7명의 피아니스트 너무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고 각자의 이제 팬덤이 생겼어요. 이 쇼팽 콩쿠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이번에 좋은 열매 어쩌면 우리에게 남긴 그 자산이 아니었나 앞으로 이 연주자들이 자신의 피아니스트 길을 걸어갈 때 한 분 한 분의 팬덤이 생긴데 또 우리 김윤경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네 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신예들이 해외 대회에서 수상하는 횟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도 줄어들었어요. 그 아주 어린 시기부터 국내에서만 연마한 학생들조차 세계 대회에서 인정을 받을 기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콩쿠르에서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제 기억에 한 가지 분명히 남아 있는 게 조성진 씨가 15살 때 동아일보가 선정한 10년 뒤를 빛날 한국인 100선 내서 100명 중에 최연소로 선정이 됐어요. 10년 뒤에 그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라는 걸 물어봤더니 음악을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조성진 군?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동료들이나 이제 음악계를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그 디지털로 자기가 원하는 걸 탐색하는 경우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에? 자기 선배들에 비해서 그 얘기를 10여 년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저희 서울국제음악 콩쿠르는 저희 서울국제음악 콩쿠르는 국내 여러 콩쿠르나 참가자들 그에 관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선생들은 저렇게 안 가르친다. 그런데 쟤들은 저렇게 재밌는 걸 얻어온다. 불쾌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야. 재밌어. 우리는 저런 꾀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정말 재밌게 뭔가 영감을 받아갖고 와.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제 생각에 만약에 한국이 클래식계에서 잘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 환경과 결부된 어떤 디지털들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 전 세계의 정보풀로부터 배우려는 의욕이 높다. 뭐 이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주식하세요? 주식. 어머나. 네. 아,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그냥 관심만 갖고 있고 가끔씩 경제 방송 좀 몇 개 보는데 뭐 올해 이제 경제 용어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이에요.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지금 클래식 시장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면서 그 돌파구의 하나로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영상화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이제 모든 아티스트 및 기관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이후에는 또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이제 클래식 어떤 음악 산업과 어떻게 이제 맞물려서 갈 수 있을까? 새롭고 낡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디지털이요? 네. 디지털 환경하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터랙티비티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롭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고 대리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리체험은 150년쯤 된 환경이란 거죠. 에디슨이 추궁기를 만들고 베를리너가 이거 납작판을 만들어가지고 프레스로 찍어내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연주자와 감상자가 분리된 대리체험은 늘 존재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시한 체험이냐, 가치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저는 음악 애호가로 컸지만 제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음악회를 가본 경험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나머지는 라디오와 음반으로 체험했죠. 그리고서 음악 애호가 되고 공연장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네. 물론 실제 음악회의 체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광에 실시간으로 동참하고 갈채를 보내고 무대 위에서 인사하는 연주자의 미소에 직접 응답하는 그런 경험은 완전히 새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을 일단 대리체험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직후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맡았던 그 전설적인 지휘자 세르주 첼리비다케가 한 유명한 얘기, 음반은 깡통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분이 96년에 타계를 하고 2년 만인 98년에 이분의 유족들이 이분이 생전에 뮌헨피를 지휘했던 연주를 저작권을 확보해가지고 다 음반으로 내놨어요. 그리고서 한 얘기가 아버님이 하신 그 얘기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고 지금 아버님을 연주회장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네. 이 대리체험이라도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처럼 이 대리체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연주자들도 훨씬 다양해진 경로로 경험을 나누고 이건 말하자면 뭐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모방인 거죠. 그것도 별도의 가치가 있지만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의 가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디지털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거고 그 기회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절대 대체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100채널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실제로 99.99 같은 음향을 제공한다고 해도 수용자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거기 참여한다는 거는 직접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면 최선이 기를 텐데 이렇게 음반과 방송으로 성장한 음악팬이 음악회를 가는 것처럼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의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굉장히 전략은 엇갈려요. 어떤 그 오케스트라는 절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요. 네.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다 1분이 아니라 뭐 10초만 인용하면 바로 이제 차단돼 버립니다. 그 저작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네. 네. 대체로 독일 악단, 특히 네. 방송교향악단들이 방송은 네. 브로드캐스팅 넓게 던지는 거니까 네. 더 적극적인데 훨씬 많은 악단들은 연주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지털은 뭐 김윤영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잠재적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진입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라이브의 대체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닌가. 팬덤을 만드는 경로가 되고 관심과 화제가 디지털 중심으로 성장해서 이게 전체 음악 산업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수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강론과 구체적인 내용은 김윤영 선생님께 아니 먼저. 저는 들으면서 네. 너무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끝에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해주셔가지고 마무리는 함께 성장한다는 그게 저도 그러니까 동의하는 바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에 왔어요. 사실 코비드로 인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빨리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굉장한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좀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새롭고 근데 연주자 관객의 관계가 좀 저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서 장단점이 지금에 있는 시기라고 봐요. 일단은 무관중 연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 연주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안 봤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중 연주가 뭐 얼마나 나한테 큰 감흥이 있겠어. 실질적으로 연주에 대한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쇼팽 콩쿠르 연주를 집중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순간 힘들고 뭐 하면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빠져들고 뭐 연주회장에서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장점은 일단 자라나는 새싹들 아까 조성진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너무 훌륭한 완벽한 다양한 그런 음악가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너무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크고 넓다.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그게 이제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산업의 발전, 뭐 이제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고 소통의 이제 도구가 되는데 쇼팽 콩쿠르 같이 꼭 1등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만의 팬덤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봐요. 저희도 작년에 이제 이런 상황이 갑자기 막 공연을 다 취소가 되고 하니까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간담회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교감은 공연장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다시 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공연장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공연 전에 이 공연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교감하고 어떤 정보를 습득하느냐에 어떤 교감이 있을 수 있고 공연 이후에는 그때 공연의 감동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공연장이랑 똑같이 감동을 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때 받았던 감동을 그냥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새록새록 기억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리고 그때 연주회 때 미처 듣지 못했던 것을 또 다시 한번 들려주는 약간 보완하는 개념?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완전히 뭔가 이제 현재 공연을 대체할 수 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관객들이나 어떤 시청자나 아니면 청취자나 이런 모든 분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든 분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약간 이렇게 저도 좀 연주자의 측면에서는 디지털로 인한 음악회 싫어요. 아,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100% 싫어요. 저는 기록에 남는 것 때문에 싫은 거는 아니고 연주자마다 다른데 사실 굉장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받을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도마 위에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무대에서 연주는 그 감흥으로 우리가 여운으로 안고 가는데 화면이 기록으로 나오면 계속 돌려보기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아닌 뭔가 판가름의 잣대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청중과 같이 호흡해야 되는데 박수, 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청중에서 오는 반응, 연주가 끝나고 그 누군가의 이런 숨소리에 우리들은 다 감동하고 그게 서로 오가면서 그 교감, 공감이라는 거를 이루어내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은 그 메마른 상태. 그게 사실은 연주 입장에서 굉장히 싫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대중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옛날에는 무대가 클래식 애호가에게만 국한된 곳이었다면,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러 공연을 보러 가요. 그쵸. 그런데 그냥 화면에서 클릭만 해서 우연이라도 볼 수 있으면 쉽게 접하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씩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 웃기죠. 소소한 클래식 사랑해주세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이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이렇게 격변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옳다. 저도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죠. 코로나 시국에서의 인터랙티브의 발견, 우리가 좀 더 큰 클래식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미래를 위한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좋은 키워드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이 키워드 놓치지 않고. 아, 인터랙티비티요. 함께 성장. 화장을 안 하고 하세요? 보통 촬영 때? 저요? 네. 머리도 발라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 하면서도. 아니, 클로즈업을 꽤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편집할 때 보면. 극사실주의고. 근데 뭐 남자분들 비비만 그냥 바르면. 비비가 뭐예요? 아, 요즘에 또 그 CC 바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DD 뭐 E 이렇게 나가요? 경기 피라모니 아재 개구부 이런. 뭐 뿌연 거 안 되나요? 이거. 그냥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은 없어요. 주세요. 없어서.